일단 제가 한 손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지금 본드를 도포를 해서 이게 지금 헤라거든요. 헤라로 최대한 얇게 단 어디도 뭉치지는 곳 없이 해서 다른 그 영상도 찍으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찍죠? 뭐 머리에다가 이거 뭘 끼고 하나요? 이제 들고 살려니까 좀 힘드네요. 자,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도포를 하고, 지금 제가 굉장히 본드의 양을 많이 쓰질 않아요. 많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얇게 바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굳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지금 굉장히 빨라서 작업을 빨리 끝내야 돼요. 안 그러면 그냥 자기 전에 더 굳어버리기 때문에 동작을 빨리. 자, 이쪽 마저 한쪽 나무도 자 도포를 하겠습니다. 이게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본드의 역할이 무조건 음향적으로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단 너무 또 과하게 쓰면 그게 오히려 또안 좋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나은데 얘를 가구들 쓰는 것처럼 아니면 좀 안전하게 좀 두껍게 많이 바르다 보면 아까 얘기한 그 수치층이 또 너무 두꺼워져 버리면 소리적으로도 좋지도 않을 거고 또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얘를 본드를 많이 발라도 이제 제가 하는 집성법으로 들어가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아주 얇은 막게 붙을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있고 나머지는 옆으로 다 튀어나와요. 이렇게 얇게 바른다고 해도 고르게 압력을 가하면 집성할 때 압력을 이 전체 판에 힘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끔 해버리면 양을 아무리 많이 뿌려놔도 다 옆으로 튀어나와요. 만약에 튀어나오지 않는다? 그러면 힘이 판에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게 힘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정도만 발라도 접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. 그리고 이 정도 해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어나와요. 아휴, 숨이 많이 차네요. 자, 일단 요 작업부터는 조금 시간이 좀 빨리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또 끄고 다시 할게요.